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창원 시내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싶어서 카메라 켰어요. 제가 100번 때까지 제가 노선을 제가 찍었는데 촬영해가지고 찍어서 지금 올려놓은 건 70번 때까지거든요. 100번 때도 바로 올려드릴게요. 곧장 100번 때 노선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111번 때하고 122번, 160번 때에 대해서 노선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 다 보이시죠?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잘려서 보는데 이게 122번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잘리는 163번 옆에 안 보이는 게 잘려 보이는데 164번입니다. 그리고 115번 옆에 있는 거는 약간 좀안 보이시는데 116번이고요. 네, 111번이고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111번 버스고요. 마산대학교에서 창원 대방동 종점까지 가는 버스고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주로 마산대학교 가는 버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대학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 버스 많이 타세요. 마산대 쪽 가시는 분들은. 저희 동생도 여기 마산대 나오긴 했는데, 뭐, 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마산대학교 나오긴 했어요. 아무튼. 지금 그런 노선이고요. 창원 갈 때는, 팔령동으로 해서, 처음 터미널을 해가지고, 초원탑 가는 버스고요. 초원탑으로 가서 성산 아트홀 쪽으로 해가지고 중앙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성산 아트홀 쪽 가는 버스도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버스인 112번 같은 경우 안개초등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청소년단 삼성 그린빌이네요. 삼성 그린빌. 청소 아파트가 맞네요. 어쨌든 간에 청소 아파트 쪽 가는 버스인데 112번 같은 경우 저희 노선 중에 112번 같은 경우 이제 유일하게 창원 마산에 부림시장하고 어시장은 이제 다 같이 가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유일하게 어시장하고 부림시장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안개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창원 청소년 아파트까지 가는 버스고요. 가는 방향은 신세계백화점으로 해서 갑니다. 112번 같은 경우는 부임시장으로 내려와서 어시장으로 해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가는 버스고요. 이 버스도 역시 공단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107번 가는 쪽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저도 제일 좋아하는 버스 중에 하나인데 최애거든요. 유일하게. 너무 좋아해서 가끔 타고 다녔었거든요. 제가 몇년 전만 해도 최근에는 안 탔는데 제가 몇년 전만 해도 이 버스 좀 자주 타긴 했죠. 가끔씩 보고. 근데 요즘에는 탄다기보다는 그냥 버스 같은 구경하는 그런 정도 같아요. 아무튼 112번도. 이 노선도 좀 좋은 노선이에요, 생각보다. 저희 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타고 다니던 시내버스 중에 하나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버스인 113번 같은 경우, 예곡? 삼거리라는 곳에서 출발해요. 말 그대로 호계 쪽인데요. 호계 쪽에 예곡 삼거리 쪽에서 출발을 해서 창원 대방동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1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109번하고 거의 똑같이 가요. 가는 방향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똑같다 보니까, 이제 창원 쪽갈 때는 이제 거기 이제 마산 이제 합정동 지나서 이제 출발한, 합정 출발 지나는 게, 합정동 딱 지나면은 이제 109번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시외터미널까지. 보통은 이제 시외터미널에서 이제 113번하고 109번이 만나니까 이제 가는 방향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이제 독일초등학교 쪽으로 가죠. 제가 이제 시티 같은 거, 시티세븐 갈때 창원에 이제 가끔 이용하는 버스인데, 갈 때는, 시티세븐 갈 때는 102번을 타고 오는 게 좋고요. 창원에서, 마산에서 창원 이제 시티세븐 갈 때는 이제 113번이 아니라 109번을 타고 가는 게 좋고요. 근데 보통 갈 때는 이제 113번보다는 나올 때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갈 때가 아니라 제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나올 때 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이제 102번 같은 버스를 타시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은 113번은 이제 가는데 중간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 10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들어갔는데, 102번 같은 경우는 초반에 들어갔는데 중간이 아니고, 근데 103번 같은 경우는 거의 중간에 들어가니까 거의 한 바퀴 돌고 나와야 돼서, 한동안 잠깐 이제 그 독일초등학교 근처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돌다 보니까 좀, 예,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113번이나 10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에서 마산으로 나갈 때 타는 게 좋은 거죠. 나갈 때는 이제 얘가 먼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나올 때 편하죠. 아무래도 10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때는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서, 이제 소납시장 쪽에도 들어갔다 나와야 돼서,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딱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제 어떤 버스가 나올 때 제일 빠를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버스는 이제 115번 보이신데, 1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평성마을. 근데 이것도 역시 113번 똑같은 호계에도 가는 버스고요. 이제 1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외터미널 이제 딱 지나자마자 이제 합정동을 이제 딱 그래가지고 창원역 들렸다가 이제 창원종합터미널로 이제 팔룡동을 해서 이제 창원종합터미널로 가는 버스인데,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창원병원까지 쭉 가고요. 거의 111번하고 거의 중간까지 같이 가죠.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예, 중간에서 이제 삼동에, 창원에 삼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버스 정류장이 이제 이름이 삼동인데, 거기서 헤어지는 거죠. 111번하고요. 예, 그런 노선이죠. 그리고 옆에 116번이 있는데요. 아, 카메라 제가 실수 옮겨가지고. 116번이 있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대학교에서 출발을 하는 버스예요. 이 버스 역시. 마산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이제 대방동, 창원 대방동까지 가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고요. 이 버스 역시 마산대학교 가는 버스다 보니까 112번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는 방향은. 마산대학교 갈 때는 거의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무튼 1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정동은 이제 안 가는 거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합정동 안 들렸다가 이제 바로 이제, 예, 가게 딱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합정동 시외터미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따라서, 예,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합정동 같은데 이제 시외터미널 쪽에 들리면은 거기서 사람 많이 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합정동 아예 안 가니까 거의 이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타본 적 있어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이 버스도 생각보다. 그리고 그 다음 버스인 122번 같은 경우 이제 원룡 아파트에서 출발하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전기버스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현재. 전기버스도 있고 이제 일반 이제 가스, 이제 천연가스 버스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두 종류죠. 전기버스하고 일반 이제 천연, 이제 일반 가스버스하고 같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유일하게 창원에서는 저상버스 딱 들어왔던 그 버스였거든요. 원래 122번의 원래 노선 이름은, 이름이었는데, 원래 노선의 번호는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 있던 222번이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정확히는 이제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저도 이제 인터넷에다 저도 이제 검색해서 나중에 알게 된 거다 보니까 그게 맞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예, 원래 122번이 이제 노선 번호가 222번이었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노선들 대부분 다 원래 예전 번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번호 대부분 다 이렇게 바뀐 거죠. 거의 이제 그쵸. 유일하게 창원에서 이제 성버스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버스 중에 하나고요. 저희 집도 오는 버스 중에 하나죠, 여기가. 버스가.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122번도 많이 탔었고, 뭐 101번도 탔었고, 251번, 뭐 77번. 근데 77번도 타봤었고요. 800번도 타봤었고, 뭐 27번도 타봤어. 거의 이제 안 타본 게 없어요. 거의 이제 최근에 새로 생긴 29번하고 49번만 아직 안 타봤지만, 새로 생긴 건 아닌데, 29번하고 49번은 이제 노선이 이제 변경되면서, 원래는 이제 마산역에 있던 거였는데, 마산역에서 출발한 거였는데, 이게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가 걸렸네요. 아무튼 그 노선이고, 그 노선하고는 다른 거죠. 아무튼 이 1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160번. 16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마산에서 이제 진해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이제 묘천 입구에서 출발해서 마산에 이제 진해 인의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으로 가는 버스인데 제가 160번에 대해서 나중에 160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160번이 사실은 이제 원래 노선하고 조금 다른 노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노선이 아니고 이제 노선 자체가 섞여 있어요. 이게 원래 있던 노선에 그러니까 지금 없어진 버스 중에 한 대의 노선하고 160번 버스의 노선하고 지금 이제 합쳐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제 합쳐져가지고 지금 이제 노선 자체가 지금 그 노선 자체가 없어요. 원래 노선 번호가 160번하고 합쳐진 노선 번호가 161번입니다. 원래 160번은 이제 신세계 백화점으로 가던 노선이었고요. 161번이 이제 100번하고 같이 운동장으로 가는 노선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게 한 10몇 년 전인가요?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년 전인지 이제 10년 전인지 이제 뭐 9년 전인지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이게 10년 전인지 9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쯤에 이게 이제 노선 자체가 이제 변경도 되고 이제 없어진 노선도 있고 합쳐진 노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노선 자체가 좀 편성이 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160번이 161번하고 160번에 이제 노선을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0번 같은 경우는 야구장에서 6호장까지 딱 나와서 이제 용마고등학교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160번의 노선. 그러니까 1번 노선은 161번이고 나머지는 160번의 노선이겠죠. 어쨌든 간에 두 노선 합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선 자체가 좀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게 좀, 160번하고 160번 합쳐진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노선 같은 경우 162번은 이제 창원 소계동인데, 소계동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역시 남원 노타리, 말 그대로 160번이랑 같이 인의동 가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인의동, 예. 근데 유일하게 이제 시외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이제 버스고요. 진해까지 이제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제가 162번에 얽힌 이제 실화가 있는데 좀 이거는 제가 얘기는 다못 들으니까 그냥 그거는 넘어가고요. 어쨌든 간에 노선 소개를 해드리니까 162번 같은 경우는 뭐 합성동 이제 시외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노선 중에 진해로 가는 유일한 노선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163번 같은 경우 이제 묘천 입구에서 출발해서 벽산 소렌스 휠 아파트라고 이제
그 진해 장천동 쪽인가요? 뭐 어쨌든 간에. 예, 장천동 쪽은 아닌데 이제 그 비슷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16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천동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장천동 쪽으로 가긴 가죠. 어쨌든 간에 이게 가는데 이제 그 장천동하고 164번이 가는 데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덕산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진해 쪽에 골프장 입구 쪽인가요? 그거 가는 노선 중에 하나예요. 163번이. 그래서 이제 중앙시장 갈 때는 이제 163번 이용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산에서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진해 갈때 한번 이제 탄 적도 있어서 그래서 알다 보니까 진해는 매년 한 번씩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알죠. 그 다음에 164번 같은 경우, 다음 노선이 164번 같은 경우, 이제 역시 묘촌 입구에서 출발해서 장천동으로 가는 건데, 이 역시 장천동 자체가 이제 163번 쪽 가는 데하고 좀 방향이 좀 달라요. 이제 16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해 경화시장 쪽으로 간다 보면은, 이제 16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화역 쪽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경화역. 진해 경화역 다들 아시죠? 어쨌든 간에 그 경화역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입니다. 버스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 뭐지 이제 경화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해 군항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화역에서 내려서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은 진해 롯데마트도 갈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처 워낙 가깝다 보니까, 걸어서 한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예, 그래도 좀 가깝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네, 그 정도 가까워요. 일단, 이제, 가까워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160번대 하고, 이제 122번 하고, 110번대 노선인데, 제가 이거 전부 다 이제 제가 전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었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60번이 왜 161번하고 합쳐졌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아가지고 찍다가 메모리 카드에 용량이 다 돼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막 했어요. 제가 나머지는 더보기란에다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네, 잘 모르신 거 있으면은 이제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뭐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뭐 빨리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제가 답변을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제 얼마든지 제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의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얼마든지요. 어쨌거나. 예, 궁금하신 거나 이제 좀잘 모르시는 좀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 혹시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예, 다못 보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250번 버스에 대해서 마저 알려드리고 아직 제가 버스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요. 한참이나 좀 남아있다 보니까 이거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조금씩 나눠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나눠 찍고 있더라도 이제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이.